가격에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그다음에는 이거 안 미끄러고 세로 색깔 투톤으로 했어요. 눈에서 잘 띄고 아주 좋은 거 제품이에요. 한국에 적응을 빨리 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정말 계속 단단비를 끊어라 끊어라 하는데 그냥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우리 이동을 좀 네, 해볼까요? 와 캠핑. 낚시와 빠질 수 없는 게 캠핑이죠. 여기 딱 들어가서 라면 하나 딱 끓여가지고 그냥 막 먹으면은 그냥 비슷한 먹을 겁니다. 우리 안혜령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여기 모셔볼게요. 네, 소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들 아시지만 낚시 텐트와 파라솔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 트라이 캠프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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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트라이 캠프 같은 경우는 낚시 텐트, 파라솔 이걸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저희가 유통을 개발을 하고 저희가 각 여러 세계에다가 저희가 이제 뭐 수출도 하고 외주도 드리고 뭐 그렇게 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이제 제품들을 판매를 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신제품입니다. 위장 텐트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고 각독이라고 이제 이번에 최근에 만들었던 모델인데 이거는 이제 파라솔을 파라솔을 이제 쉽게 설치하는 건데 예, 이게 보통 우리가 두드지를 땅에서 이제 박아가지고 망치로 두드리는데 이거는 네. 이걸로 두드립니다. 이거 아주 잘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정을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예, 세팅을 하면은 이게 각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예, 각도 이렇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파라솔 각도를 예. 자유롭게 지금 예. 조정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러면은 이제 제품이 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 각도가 바뀌었어요. 아, 네. 예, 이렇게. 각도를 한번 돌려볼까요? 아, 이거는 지금 고정이. 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괜찮습니다. 예, 이게 이제 지금 고정이 되어 있는데. 돌리고 여기에도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예, 위쪽도. 그리고 네. 저희 제품은 가장 큰 특징이 파라솔 자체가 이 봉대 자체가 미리 절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건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원래 파라솔이 이제 이 봉대가 절단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안 그러면 직접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을 저희가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조립이 되게끔 해놔서 이걸 빼고 바로 각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맞아요. 여기 좀 거슬릴 수가 있어요. 예, 맞아요. 왜냐면 이 중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둘러앉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막 더운 때 어디 가면은 진짜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낚시할 때 필수품.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저 약간 이 텐트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가면 돼요? 근데 너무 주변에. 저희가 텐트가 제일 저 지금까지 최고의 이제 베스트셀러 제품이 네. 22F라고 예, 예, 이쪽으로 예. 한번 와보시겠어요? 예, 네. 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베스트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아, 이거는 사계절 캠핑도 되고 낚시도 되고 온 가족이 같이 쓸 수 있는 텐트입니다. 아, 온 가족이요? 사계절이라는 게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뭐 어떻게 좀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한번. 네, 여기 바지 입으신 분이 저기. 네네네. 네, 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다. 어, 널찍하네요. 네, 널찍하네요. 눌러오세요. 들어오세요. 우리 집. 들어와봐요. 더 들어오세요. 들어와. 야, 네 명이 입고도 넉넉해요. 네, 넉넉해요. 네, 아주 넓이 확장이 됩니다. 확장 뒤쪽에 보시면은. 확장이 되네요. 아, 네. 여기까지 확장이 돼요, 지금 네. 이게. 야. 와, 넓다. 네, 지금 들어가는 여성분 많이 뵌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해. 아, 안녕하세요.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와 FTV 하와이의 김아영입니다. 네, 지금 이게 가장 베스트셀러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이게 또 펼치고 이런 것도 그리고 이게 왜 좋은지는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저희 나갈까요? 하면 안에 있을까요? 저기 좀 알려주시면 네, 저기 알겠습니다. 저기요. 예예, 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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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희가 가겠습니다. 지금. 네. 자, 위험하니까 제가 이걸 빼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로. 아이고. 네네네. 네, 아닙니다. 네. 이 텐트를 접었을 때 사이즈인데 설치는 보시면은. 아, 설치가 좀 간편한가 봐. 원터치인가요? 네, 이렇게 들고. 여자들은 원터치. 들고. 돌리면 끝입니다. 해체하실 때는 당기면 해체가 되고 그리고 이게 쭉 뽑으시고 편하다. 네. 아니 캠핑을 좀 하시잖아요. 어떤가요? 뽑으시고 왜냐면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이게
텐트 치는 거. 텐트 치고 분리하고 이거 다시 해체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는데 와 이거 너무 편한데요? 네, 간편하고? 와 너무 야. 쉽다. 아 왜냐면 텐트 치다가 지칠 수 있는데 간편하게 정말. 맞아요. 그리고 다시 제가 역으로 다시 해체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시간 재야 되나요? 1, 네. 2, 3. 네, 급하셨죠? 급해지셨어요. 네, 4, 5, 5 6, 6, 7. 7. 이야. 상대에서 삼각형. 와. 다시 사각형. 오. 삼각형. 이렇게 말면은 끝입니다. 야. 아니 터치도 접어가지고 이걸 맞아요. 접어서 꾸기고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간편하게 딱딱딱 접히는데 네, 너무 저희 돗자리 잡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아요 요즘 이게. 네, 정확하게 1분이 안 걸립니다. 네네. 네. 저희가 재보진 않았지만 1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이제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얼마인가요? 이 제품은 지금 시중가에 26만 8천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네. 참고적으로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아 지금 가격 할인이 네, 있어요. 지금 멀티적인 제품이 왜 사계질이 가능하냐면 이게 보시면 이게 다 분리가 됩니다. 지퍼로. 아. 네, 지퍼로 다 분리가 되겠어요. 이 그러니까 분리가 됩니다. 아예 이게 탈부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거를 저희가 이제 닫아서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예, 예, 예. 그리고 낚시를 하실 때는 이게 이제 저 이글루라 해가지고 예, 난로를 예. 밑에 놓고 무릎을 이제 보호하게 아, 예. 따뜻한 온기를 유지해준다는 예, 거죠. 맞아요. 여름에는 예. 평상시에는 이걸 다 빼버립니다. 빼고 그냥 아예 이게 시원하게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괜찮다 하셨는데 네. 근데 아직 오늘 박람회 시간도 남았어요. 박람회 동안 또 이게 이벤트가 있는지 네 맞습니다. 박람회 때는 제가 할인을 해드립니다. 얼마나 할인해 주시나요? 아, 4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아, 그러면 네. 22만 원? 예 맞습니다. 아, 네. 예. 맞아요? 정확하게 4만 8천 할인되는 거죠. 아, 예. 네 가격이 괜찮다. 비는 네. 괜찮다고. 네. 그럼 이제 괜찮은데요? 오늘 박람회 못 오시는 분들 어떻게 구매를 하면 돼요? 아, 저희가 홈페이지가 trycamp.com인데 네. 뭐 네이버나 블로그 이런 데 보시면 다 올라가 있고요. 뭐 오픈마켓도 다 올라가 있습니다.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나요? 예, 네,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게 파라솔 저희 라인업이고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텐트 라인업입니다. 자세한 거는 저희 홈페이지도 가시면 아주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제 최신 모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또 이동을 해야 되네요. 예, 예. 야. 네, 여러분들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최신 모델이래요. 최신 모델 신형. 예. 지금 새로 나온 파라솔인데 저희가 요즘에 유행에 맞게끔 밀리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신규 밀리터리, 위장 밀리터리 해가지고 굉장히 세련된 밀리터리 색상입니다. 네, 위장형. 네. 이 역시도 다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넓네요 네. 공간이. 예, 투명창도 돼 있고. 넓은데. 네. 여긴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나요? 한 10명 이상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 들어가시려고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또 들어가야 됩니다. 잘 들어오세요.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네. 1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는 공간이 훨씬 넓다. 네. 여기 그냥 서 있어도 돼요? 네. 들어가요. 그리고 보시면 이것도 분리가 됩니다. 와. 이렇게 전체가 다 분리가 되게 됐습니다. 파라솔이 되네요. 네, 파라솔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 위쪽을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위에는 또 텐트 구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위에도 보시면 이게 개방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고 이렇게 보시면 모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모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장님 네. 여기 와이프가 찾으러 와도 잘 위장할 수 있는지를 아, 딱입니다. 예, 아, 괜찮아요. 예, 예, 아, 예. 예. 완벽한 곳이네요. 예. 그리고 다 사 제품과 다르게 보시면은 이게 다 3층 구조 돼서 2층 파라솔이지만 이게 3층에 가깝게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2층 라이너 이게 또 결로 방진해가지고 별도의 라이너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색상이 한 가지인지 예. 궁금해하시는데 색상은 어떻게 되나요? 색상은 여기 요 모델이 제가 예. 색상은 제가 위장 모델이래가지고 요 모델이 있고 그리고 요 모델과 어울리는 저 텐트가 제가 위장 텐트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네네. 여기. 근데 저희가 잠시 선생님 여기. 아니 잠깐만 우리 대표님 네. 있잖아요. 네. 나 대표님 아까는 처음에 인터뷰할 때 약간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 모습을 봤거든요. 네. 근데 지금 텐션이 올랐어. 그러니까. 지금 탄력이 붙어가지고 방송을 너무너무 잘해주시는데요.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지금 위장 텐트부터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셨기 네. 때문에 네. 이 정도면은 충분한 정보 공유가 됐을 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 한번 홈페이지 어딘지만 소개를 해주시면 예. 네. 트라이캠프닷컴. 트라이캠프닷컴. 네, 들어오시면은 파라솔부터 텐트까지 예. 다양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또 네. 가장 신제품인 위장형. 예, 위장 텐트, 위장 파라솔. 네.
그리고 제가 저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빙어 낚시 텐트가 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셔서 네.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네. 좋은 가격에 또 예. 좋은 제품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네. 네. 설명을 다들 네. 너무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깜짝 놀랐네요. 왜 저희 막 들어왔다가 들어와.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혹시 동생분 잊으신 건 아니시죠? 집에 담보 안 돼요. 저희요? 아, 아니죠. 그거 저희 말고 법카가. 지금 약간 네.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목이 네, 타네요. 목이 타네요. 아우 그러니까요. 아우 지금 목도 타고. 아 근데 볼 게 너무 많아. 그렇죠. 아직도 우리 다 못 본 거잖아요 지금. 네네, 지금 이제 있습니다. 점심 먹고 하라고. 아 점심 먹고. 지금 보니까 필라보 피싱 콜라보님이 배꼽 시계 울릴 시간이 있다고요. 근데 그때 지금 하와이언님이 이게 얼마지? 3만 캐시면은 3만 캐시면 30 야. 300 30 30풍.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우리 커피를 사 마시면 우리 이걸로 커피 마실게요. 잘 마시겠습니다. 30풍이 3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저희도 이거 아프리카 TV 하면서 배웠어. 우리 딱 커피 마시고 주전부리 좀 먹으면 딱 되겠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가 됐으면 네. 좋겠어요. 지금 둘러보니까 어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하와이로 촬영 언제 가세요? 하와이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가는데 대상어종은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했죠? 맞아, 잘했어요. 나 맨날 하와이 갔다 와가지고 SNS에 올리고 싶어 죽겠는데 손만 보고 싶어 죽겠는데 진짜 안 올리느라고 방송 나올 때까지 안 올리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웃겨. 라이에프님 하와이 다음 주에 가냐고. 아니요. 에코TV 프로그램 하와이 모르세요? 너무 서운하네요. 촬영을 다음 주에 간다. 하와이 모르세요? 우리 이제 모르세요? 이거 FTV? 네. 시청률 1위? 맞나요? 희망상. 희망상. 네. 지금 한국 낚시 채널 우리 방송이 또 실시간 하디슈에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와. 이게 다 하영 씨 덕분이 아닌가. 맞아. 우리 하영 씨가 오늘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네. 저희가 좀 좋은 성과 있게 훈훈하게 맞아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맞아요.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너무 슬퍼. 네, 그래도 와주셔서 있어요. 진짜 감사하게도 이렇게 또. 그러니까요. 아 오늘 아침부터 새벽부터 나온 그러니까요. 거죠? 아 그죠 나왔죠. 아 진짜 오늘 낚시 오늘 여기 박람회를 털어 가려고 그 동생 여기 와 있네요. 그 동생 여기 와 있네요. 아까 우리 같이 낚시했던 여름 씨. 아, 안녕하세요. 아니 일요일인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맞아요. 어제보다는 좀 많이 안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저보고 언니 그냥 맘 편하게 와요. 별로 안 오실 것 같아요. 이랬어 나한테. 너무 많이 왔어. 네. 야, 이거 좋은 현상 아닙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네요. 진짜. 5년 만에 우리 부산에서 개최가 돼서 네. 또 많은 분들이 또 정말 뜨겁게 환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FTV 부스인데 아, 하와이 포스터가 어느 쪽에 위치해 있죠? 한번 보세요. 아주 뒤편. 아, 뭐 지금 지나오면서 봤어야 됐는데. 돌림노래인 줄 알아. 이쪽으로 저희 다 이쪽으로 네. 아 여기인가요? 어디다 쓰는 네네네. 이렇게 다음에 소식 현장에 부산 백스코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제가 작년 킨텍스에서도 그 우리 낚시인들의 열정을 느꼈었는데 여기 백스코에서도 낚시인들의 열정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많은 이제 업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좀 이제 낚시에 대해 잘 몰랐을 때였는데 이제 조금 약간 눈이 띄었거든요. 갖고 싶은 것도 많고 본인도 겸물생심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고 싶은 낚시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는 이제 저의 꿈이 낚시 잘하는 낚시꾼이 되는 게 저의 꿈이거든요. 올해 이제 이 낚시 박람회를 시작으로 해서 FTV와 함께 낚시 잘하는 낚시꾼으로 거듭나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금 서프라이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서프라이즈 저희... 보셔도 돼요. 네, 방송 끝나면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안혜령 아나운서도 3일 동안 진짜 고생했거든요. 네. 아,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 어때요? 부산에서 또 고향이잖아. 아, 고향에서 박람회를 일단은 또 진행을 하니까. 네, 예. 부산에서 박람회를 이제 저는 처음 해봤고 이렇게 열리는 걸 처음 봤는데 그만큼 또 부산에도 이 낚시와 관련된 업체가 많다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이제 물론 부산은 바다니까 낚시를 많이 하지만 그 관련 업체가 많을까 했는데 부산에 위치한 지사들이 많아서 또 다들 인사드리면서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사투리 네. 쓰시는데 너무 잘해주시고 다들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저는 이제 낚시 초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오히려 공부가 됐어요. 막 하나하나 용어를 다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제품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또 저도 모르게 이렇게 통장이 자꾸 비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자꾸 카드가 나오고 막 있는 현금 털게 되고 그런 곳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낚시인들의 축제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1년에 한 번 있는 가장 큰 축제이고 입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5시까지 이곳 백스코에서 하고 싶어했던 낚시 명인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또 저희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오셔가지고 끝까지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FTV 부스로 오시면은 여러분들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함께 인사하고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너무 수고했잖아. 네, 맞아요. 우리 어떻게 칭찬해. 네, 칭찬해. 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2부 없어요. 네, 오늘 2부 없어요. 오늘 끝!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바닥 넘겨버린 거.